술에 취해 피아노로 오르만지는 고니가 아니라 어딘가 서글퍼 보이는 남자. 이내 미친 듯한 연주를 시작합니다. 이 드라마 음악 드라마인가? 때로는 문제처럼 밟히며 하자 하루를 사랑해 나야 나야 나. 평소에는 클래식이 아닌 트로트를 들으며 출근하는 이 남자. 저린 그림자. 여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아, 뭘 어떻게 해요? 잘 됐죠. 아니, 그리고 혹시 뭐 저 사무장님, 아, 내 차에 뭐 달아놨어요? 그는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 신성한. 변호사님 승소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새삼스럽게 새보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물주이며 변호사인 신성한의 평범한 하루는 이 열받는 비다시문과 함께 시작합니다. 아니, 그 문은 언제 고칠 거예요? 아, 이런 문은 수리도 안 된답니다. 교체하라는데요, 새 걸로. 교체는 무슨... 이런 톤을 어떻게 새 걸로 맞출 수가 있어? 그리고 이런 자신의 고용주에게 깝죽대는 뭐, 이 남자. 소송은요? 깔끔하게 끝난 거죠. 뭘 물어보세요. 훌륭한 변호사 만나서 아주 깔끔하게 하게 된 거죠. 늦은 나이에 사법고시 막차 타신 분이 훌륭한 변호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잠깐 앉아 보실까요? 성한의 중학교 동창이자 친구인 장형근이었죠. 아, 왜? 모두 왜 우울한데 왜? 슬퍼. 뭐가? 이서진. 나의 DJ가 하차했어. 이서진. 네가 아침 드라마 볼 때 내가 즐겨 듣는 라디오 DJ 기억 좀 해. 형근의 최애 아이인 기상캐스터 출신 라디오 DJ가 어떠한 일 때문에 하차했답니다. 어떤 일일까? 일 보세요. 빨리 가서. 그리고 너는 좀. 저 상담 오셨는데요, 변호사님. 이 순간 나타난 오늘의 첫 번째 손님은 안녕하세요. 뭐하시 있으십니까? 검색하세요? 미세먼지 봤습니다. 저 맞아요. 갑자기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더니 이혼을 하시는 건가? 이혼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긴 해야 하는데 잘하려고요. 이혼. 이혼 소송에서 그녀가 원하는 것은? 양육권이에요. 재산 분할이든 뭐든 다 필요 없고 양육권만을 원한다는 소진. 상황이 좋지 않긴 하죠. 침묵하는 성안. 거절의 의미일까요? 외도 성관계 동영상 유출. 최악의 상황 속에 모성애. 실례했습니다. 진심인가요? 진심으로 양육권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 진심을 들은 신성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결정은? 악수도 할까요? 하이파이브로 할까요? 우선 어떻게 외도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부터 들어볼까요? 외도는 언제부터? 1년 전? 제가 이서진님 정말 너무 팬이라서 긴장하면서 유리했는데 어떤 입맛에 맞으세요? 남편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설렘. 나쁘지 않더라고요. 자주 갔어요. 그 레스토랑에요. 거길 가면 내가 빛이 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드디어 만난 이 사람이 서진의 남편? 좀 빡세 보이는데? 현우군이 담을 넘다가 다쳤고 병원에 가게 되었고 현우 엄마인 이서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려 10통의 전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러게, 왜일까요? 당신 지금 장난 아니야. 진짜 이뻐. 내가 이따 보실게. 찍지 마. 소진의 내연남 지훈의 일방적인 촬영. 거기다? 아이, 분위기 깨지잖아. 나중에 좀 이따 봐. 늘 자기 마음대로. 아이, 선생님의 전화를 끊고서는 이거 아까 지운 것도 지울게. 자, 됐지? 핸드폰
아, 바깥에 빼놓고. 서진이 원하지 않았던 영상을? 이 새끼가 이거 몰래 촬영하기까지? 외롭다고 다 외도를 하진 않죠. 이게 어찌됐건 외도를 한 게 맞긴 합니다. 성아는 어떤 반론을 펼칠까요? 저희 의뢰인은 10년지기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이서진 씨의 친구분들도 전부 다 지쳤기 때문입니다. 봐봐.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함께 있는 사람과의 인증사진을 30분마다 찍어 보내야 하는 상황. 이거 상식적인 건가요? 서진의 남편 희섭은 아주 심각한 의처증 환자죠. 초대 손님 어린 놈만 나오면 그냥 환장을 하는구나. 에? 일단 속옷은 네가 번 돈으로 산 거지. 너 어디 알바하니?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는 대모들에 이어서 더 숨이 막히는 건 말이죠. 40평대 아파트에 총 6대의 CCTV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옷을 갈아입는 드레스룸에조차 말이죠. 승리의 확신을 얻기 위해 송아는 누군가를 만나는데 저 현우야. 현우가 해줄 말이 있을까요? 기억력이 나빠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내가 본 거. 그런 거. 본 게 뭐길래? 엄마 아빠가 막 심각하게 싸우시고 막 그러는 거? 그날 밤 현우의 갑작스런 발작. 정신 차려. 현우야. 엄마 왜 이래? 정신 차려. 이러한 아들의 고통을 보고만 있을 수 없던 엄마 서진은 여기까지만 하죠. 아빠가 119 부르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그걸 뺏어서 던지고 현우 생각을 더 많이 했어야 했어요. 발작을 일으키며 핸드폰을 던졌다? 이혼 조정은 여기까지 하시죠. 이젠 이혼 조정이 아니라 재판으로 갑니다. 이길 거고요. 이길 겁니다. 엄청난 전략이라도 있는 걸까요? 현우 독립은 언제 할래? 아저씨는 고2 때 독일로 유학 가서. 아저씨는 알고 있죠. 내가 왜 아빠 핸드폰을 집어던졌는지. 아빠 핸드폰을 집어던진 게 의도였다고? 찾아본 거니 지금 누가 보여준 거니? 재판장님, 사건 본인 강현우 군의 일기장입니다. 재판장님, 미리 제출된 증거가 아닙니다. 아, 예, 오늘 받았어요, 오늘. 들어보죠. 나는 불행하다. 요즘은 항상 아빠랑만 있다. 그래서 불행하다.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이 불행하다고 적혀있는 현우의 일기장. 불쌍하다. 강혜섭 씨, 그 현우 군에게, 그 불안정한 어린 아들에게 성아는 어떤 신문을 할까요? 혹시 이서진 씨 동영상 보여줬어요? 뭐? 야 잠깐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이런 신문은 제 의뢰인에게 모욕감을 줄 뿐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답 듣겠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어린 아들에게 강현우 군에게 그 동영상 보여줬냐고요. 엄마란 여자랑 왜 살면 안 되는지 애도 알아야 되니까. 자신한 짓이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기나 하는 걸까요? 보여줬어. 내 아들이니까 아빠인 내가 보여줬어. 왜? 원고 진정하세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서진. 피고 착석하세요. 홀린 듯이 걸어와? 이 미친년이 돌아가. 승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뭔지 모를 공허함. 쓰다. 술로 공허함을 달랜 다음날. 이혼하는데 돈이 많이 드나요? 아 비용이요? 성안의 건물을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인데 황혼 이혼하시려고 그러시나? 시험 하세요. 여성 이름은 박이란. 안녕하세요. 수도가 샌다고요. 많이 새는 건 아닌데 거기 수도관 정비도 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주인인가?
건물주처럼 안 보이는데. 시어머니가 주인이고. 아우, 건물 청소며 모든 관리 저 엄마가 다 한다니까. 야, 그러면 시어머니랑 사이가 좋겠는데? 다녀왔어요. 얼른 밥 차려라. 애비 바깥에 등에 묶었어. 네, 저 금방 씻고 나올게요. 오늘 건물 대청소해서 땀이. 늙으면 죽어야 된다면 딱 맞다. 하루에 밥 한 끼 제때 입에 넣기가 이렇게 눈치가 보여서야 원. 밥 먼저 할게요. 그렇게 밥까지 차려주는 며느리에게 시엄마 을부는 혼자 밖에서 뭘 처먹고 다니길래. 저 몸뚱어리 좀 봐. 저것이 사람이요, 짐승이요? 저는 밖에서 뭐 처먹고 다니니까 집에는 안 고프겠지. 와, 이거 코멘트를 할 수가 없네. 이걸 이거 와 이거 당신이 아빠잖아. 왜 미영이 미소는 우리 같은 부모한테 태어나서 안 들어도 되는 막말을 듣고 사냐고. 어? 얘기할게. 정말 할 거지? 꼭 말해. 어머니 한 번만 더 미영이 미소한테 막 가시면 나 안 참아. 그리고 다음날 새벽 위층에 새 내놔. 내가 집 뺀다. 새 내놔라. 어머니는 그럼 뭐하러 딸애들 각방을 줘? 방 안에서 같이 쓰게. 그럼 방 하나 남잖아. 그건 내가 들어오면 되고. 고3 손녀방을 뺏어서라도 내려오겠다는 할머니. 언제 융자를 갚냐고. 언제. 유층에 세 주고 그 보증금으로 융자 갚아. 근심을 안고 오늘도 돈을 법니다. 그리고 몰래 남편을 불러서 대화하는데. 밖에서 좀 봐. 어머니한테는 친구 만난다고 해. 당신이 어머니 좀 말려. 얘기해볼게. 얘기해보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 그렇게 안 되게 해달라고. 알았어. 야, 이거 결혼 지옥감인데? 그리고 그날 밤? 뭐라고? 할머니가 왜 여기로 오시냐고요. 새벽 4시부터 내려오셔서 저녁까지 다 드시고 올라가시면서 이제 들어와 사시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근데 내려오고 싶어서 내려온다니? 융자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융자를. 응? 참고 있던 불만들이 폭발하는데요? 아빠 왜 맨날 그래? 왜 맨날 아무 말도 안 해? 엄마 안 불쌍해? 그냥 네 말하는 것 좀 봐. 애비가 네 친구야? 니나? 애비가 네 친구야? 응? 하지 마!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마세요. 네가 어쩔 건데? 네가 어쩔 건데? 잘못한 건 맞아야지. 어머니한테 맞을 만큼 잘못한 거 없어요. 와! 여섯, 일곱, 여덟! 설마 진짜로 시어머니를 때리려고? 네가 어쩔 건데 시어머니 때릴 것 같다. 네가 어쩔 건데? 그날 밤 현관가의 술자리에서 고주망태가 되어버린 성한. 피아노를 발견하고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는 악보의 흐름에 따라 온몸에 바뀝니다. 숙취에 쩔어 일어납니다. 그래도 집에는 잘 왔네요. 너 설마 못 봤어? 뭐를 못 봐? 못 봤구나. 정식은 곧바로 링크를 보내주는데 일반인의 미친 버스킹.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거 나잖아. 아이씨! 그리고 에라는? 어구, 저희 사무실은 저희가 청소하는데. 이혼 상담을 좀. 이혼을 하든 이혼을 당하든 둘 중 하나예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볼까요? 제가 폭행을 했어요. 배우자분은 지금 현재 상태가? 남편 때린 게 아니고요. 에? 시어머니를 때렸어요.
아니 그게 왜 글로? 이거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어찌 됐건 찾을 건 찾아야겠어요. 재산 분할이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제목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건물은 지금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시어머니 명의예요. 그 재산 분할은 그 배우자 소유로 된 것만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건물, 그거 원래 남편이 산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혹시나 부도 나면 건물이라도 남겨야 한다고 남편이 어머니 명의로 옮겨놨어요. 그러면 명의 이전할 때 박예란님은 동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다 정리되고 들었어요. 제 의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집은 그래요. 며느리에게 등짝을 맞은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을 했고 남편은 여전히 어머니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하자. 그래, 사과드려야지. 정말이지? 이혼 먼저 하고 할게. 야, 박예란! 이 건물 내 목도 찾아야겠어. 우선 혜란의 동네에서 정보를 수집해보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 동네 가서 알아보고 정하자고. 나 보낼 생각하지 마. 널 왜 보내냐? 넌 연기가 어설퍼서 안 돼. 전문가 보내자. 전세가 요즘에 잘 없어요. 성원의 건물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진 전문가 정식. 미용실 있는 건물 깨끗하던데 거기에 전세 없어요? 월세도 괜찮고. 거기 5층을 할머니가 새로 놓긴 했는데 영 시끄러워서. 왜요? 할머니가 좀 까다로우신가? 동네 유명하죠. 그래도 관리는 그 집 며느리, 그 아줌마가 다 하니까 뭐 마주칠 일은 잘 없을 거예요. 혜란의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혜란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미 소문이 파다했죠. 그 건물 첫 매입 시에 남편분 통장에서 출금된 건 확실한가요? 그럼요. 그 건물 계약하고 중도금 잔금 치를 때 제가 같이 있었어요. 남편이 대금을 댔다는 건 확실하지만 이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명의를 신탁을 하지만 그 건물은 남편분 거다. 공증된 각서 같은 거요. 지장 찍고 막 도장 찍고 사인하고 이런 거. 각서. 가만 생각해보니 나중에 어머님이 자기 거라고 오기면 어쩌려고 그래. 실소유자는 나라고 그 증서 써서 공증까지 받아놨어. 녹음도 해뒀고. 그거 어딨어? 봐봐. 어머니가 가지고 있어. 그걸 왜 어머니가 가지고 계셔? 아니 그래야 속이 편하시다는데 어떡하나 그럼. 찾아올게요. 제가 꼭 가지고 올게요. 그래요. 그리고 다음날 이력서를 들고 갑자기 찾아온 서진. 월급은 많이 안 주셔도 되고 일이야 찾으면 있을 거고. 일단 앉아서 말씀을. 재직 증명서가 필요해요. 아시죠?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직업이 있어야지만 서진에게 들어오는 제안들은 하나같이 19금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어요. 서진의 이미지를 이용한 도이즈 마케팅뿐이었죠. 아직도 자기가 아침 방송 DJ인 줄 아나 봐. 돌려서 했어야지. 그렇게 다시 성안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쓸모를 보여주는데요. 생각보다 쓸모가 있을 거예요. 우와! 오! 서진의 이미지에 가려졌던 능력. 라이터 있어요? 네. 그렇다며. 내일부터. 예를 들면 이런 잡다한 업무? 즐겁게 웃고 있던 그때? 아이고야, 나 같으면은 월세나 받고 살겠다. 대형 로펌인 금화의 파트너 변호사인 박유석이 여길 왜? 기왕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안 보냅니다. 누구의 결정인데요? 집안 결정이죠. 아니 그 집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열어준 1년 중에 12일을 왜요 갑자기? 아니, 나도 모르죠. 나야 뭐. 성원의 조카 기영을 만나지 말라는데요? 뭐예요? 조카가 삼촌이라도 만나면서 커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그거 그렇게 세팅한 게 난데. 아니 나한테 고맙지 않아요?
글쎄요, 애초에 그럴 일이 없었으면 고마웠을 것 같기도 한데요. 딱 봐도 쌓인 게 많아 보이죠? 그 있는 집 자식이 마음 먹고 공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거든. 법에는 문외한인데, 그리고 피아노쟁이였던 내가 그걸 했다고. 그럼 그 동력이 뭘까요? 막침.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사가 돼. 송환. 동생 이혼 소송 시시비비를 알아보겠다고 몸소 변호사까지 되시고 성적도 좋았는데 굳이 이혼 변호만 하시고. 그런 성환에게 도끼를 품고 있던 유석은 인턴 변호사 최준을 부르는데요. 인턴 마지막 미션 한번 하자. 네, 맡겨만 주십시오. 신성환. 신성환 변호사라고 있어. 그 새끼. 그 사람 준비 중인 이혼 소송 케이스 먼저 알아봐. 얼마 뒤 단물주 성환의 빌딩. 뭘까? 신성환은 뭔데 박유석이 이렇게 나를 세우는 걸까? 오늘따라 손님이 좀 많은데? 예. 잠시만요. 네? 신성환 변호사님 되시죠? 윤웅환입니다. 대박. 피아노맨? 아니 피아노맨이면 그 영상? 신성환 변호사. 아씨 너무 재밌는데? 예란의 이혼 소송 케이스를 아줌마. 곧바로 일러 바치는 네. 세준. 박예란 씨라고? 이혼 변호 어때? 이혼 변호요? 아니 친근하고 좋잖아. 박예란 남편 변호해. 그럼 신성환 변호사랑 붙는 건가요? 근데 너 좋아하는 것 같다. 준비해야지. 어찌 됐건 성원의 조언에 따라 녹음 파일과 공증 서류를 찾아왔던 예란. 당신이 왜 거기 있어? 찾지 못하고 오히려 남편에게 들켰다는데요. 문희가 고소를 하신대요. 진단서를 끊으셨더라고요. 야 이러면 빼박 아닌가? 시계 나가시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가슴이 두근거려서 우울증 약도 소용이 없어요. 우울증요? 한 3년 됐어요. 아이 참. 아니 그런 좀 안타깝지만 그런 소중한 정보는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성한의 대응 전략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박예란님, 에란님은 시어머니를 때린 일이 없어요. 에? 그 사람도 봤고 애들도. 아니요, 아이들은 그 자리에 없었고 그 시어머니께서 분에 못 이기셔가지고 에란님을 밀쳤는데 그 당신 힘에 부치셔가지고 그냥 뒤로 혼자 넘어지신 거예요. 근데 동네에는 시어머니 때린 며느리라고 소문이 쫙 퍼질 테니까 우리는 그걸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네, 유석의 전략은? 이혼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지금 아내분은 매일 변호사 만나서 준비 중인데 아직 모르셨어요? 우리 집안일을 어떻게 아세요? 선생님 동네에 제 처제가 삽니다. 아, 동네에 소문이 파다 하던데 저희 로펌에 신입 변호사 첫 케이스는 무료 변호가 원칙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에 대한 고소를 망설이던 에란. 아무리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그랬지 네 엄마는 가정교육도 안 시켰냐? 결혼 나기 전에 애를 빼가지고. 솔직히 나였으면 고소 벌써 했지 이거. 시어머니한테 손지원까지 해놓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언제 어머니를 때렸다고 그래? 안 그래도 동네에 헛소문 쫙 났더라. 나 고소할 거야. 어머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야 박예란! 혼자 넘어지셔놓고 내가 때렸다니. 나까지 그 평생 무시하셔서 명예도 없는 줄 아시나 본데. 나 고소할 거야. 난 때린 적 없어. 원하지 않는 이혼 소송으로 빨려 들어가는 부부. 내가 아는 박예란 맞아? 당신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었어? 남편은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었죠. 변호사가 이렇게 날로 거짓말 붙이게도 돼요? 거짓말이요? 아니 저는 의뢰인의 말씀 믿는데요. 억울하다 정말. 내 인생이 억울해. 에라는 도망치듯 사라집니다. 그 말 오펑. 에라는 알죠? 도망치듯 사라집니다. 거기랑 나도 준비 중이니까 잘해봐요 한번. 그만. 아니 왜 또 벌써 덤비고 그래. 그리고 드디어 만난 최준 변호사. 처음 뵙겠습니다. 저 금화로펌 최준 변호사입니다. 예. 아 저 오늘 첫 케이스인데 신성원 변호사님이랑 함께해서 재밌어요. 이제 막 인턴 끝났거든요. 아니, 박유석 변호사가 오는 거 아니었어요? 아, 뭐 이런 가벼운 케이스는 신입이 해도. 가벼운 케이스?
어딘가 재수 없는 최종가의 법정 싸움 시작해 볼까요? 그 건물은 피고가 어머님께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아니 자기 가족이 지낼 만한 뭐 방 한 칸도 마땅히 없는데 어머니께 건물을 선물로 드렸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새벽에는 김밥을 말고 오후 내내 건물 청소하시고 주말엔 기사식당에서 서빙하시고 원고의 집에서 돈이라는 걸 버는 사람은 원고 한 명뿐이었습니다. 원고의 희생으로 지켜온 건물을 선물했다는 건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살았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변호사들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여기 원고의 극심한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출한 진단서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아내 에라는? 제가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아, 저 그 부분은 변호사의... 제가 변호사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에라네, 고백. 그래도 전 그 건물 제 목숨 찾아야겠어요. 계속된 에란의 말을 끊고 병철로 시선을 돌리는 성한. 회사가 어려우니까, 회사가 위험하니까 잠시 어머니 명의로 뒀다는 통보, 그거 정말로 하신 적 없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조정 의원님, 앞서 제출한 서면 자료를... 저기요! 아내의 고백에 이어 남편의 고백? 이거. 화곡동 122번지 건물은 나 박을분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원래는 내 아들 서병철의 건물이다. 잠시 나의 명으로 두지만서도 이것은 서병철의 건물이다. 정말 오래도 걸렸습니다. 애썼네. 고생했어 그동안. 이참에 이혼을 시켰어야 하는데 크게 화가 난 병철 엄마. 그 교감딸하고 너. 교감딸이요? 아,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니까 그럼 결혼 안 한다고. 아휴. 그래서 진작에 헤어졌고 매일 술에 매달려 살았어요. 그때 아침마다 해장국 끓여온 직원이 저 사람이에요. 한바탕 폭풍을 겪고 나서야 봄이었음을 깨달은 울분. 내가 그동안 네 덕에 다시 맘 먹고 맛있게 늙었다. 곰 같은 너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쯤 요양원에 가 있겠지. 또 어렵지 않게 승리를 이어가는 신성한 변호사. 그런데 이 남자 여기 왜 왔죠? 변호사 구인 중이라고 해서. 우리가요? 그러니까. 구인 광고 올라왔던데 금화가 큰 회사잖아요. 제가 야무지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서 야무지게 많이 배운 거 그 큰 금화에서 열심히 파이팅 하셔야지. 전 여기가 좋아서요. 끈질기게 매달리는 세준. 사직서까지 내고 왔답니다. 저를 채용해 주시면 이거 내려드릴게요. 뭐? 최준이 건넨 협상 카드는? 제가 이 채널 운영자거든요. 6월의 남자. 유월의 남자. 아, 준. 준. 이런 X발 새끼 X야! 혼인 건수 20만 중 10만 건가량이 이혼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 그 결혼을 끝내는 이혼이 이렇게나 많다니? 어쨌든 그러한 이혼을 좋게 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 신성한. 동명의 웹툰 원작을 가지고 있는 JTBC 신성한 이혼은 치열한 법정 싸움, 증거와 논리를 근거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JTBC의 로스쿨 같은 드라마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이혼을 하게 된 이유와 피고, 번고 인생, 그리고 우리 곁에 존재하는 평범한 1인들에 더욱 집중하는 일종의 휴먼 드라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정이 가는 드라마예요. 조승화, 한혜진, 김성균, 정문성 등의 연기력이 입증된 배우들이 신성한 이혼이라는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정말 현실적인 용기로 드라마에 생동감을 더해줬죠. 2023년에 봄을 깨웠던 법정 휴먼 드라마 신성한 이혼.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정주행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제발 다시 만나요. 안녕.